있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뉴욕에서 부자 갑부들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제가 농담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배부르고 땅땅거리면 분명히 못 가서 백병 난다니까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이라면 진짜 이거 잘 쓸 텐데 하고 주시는 거라고. 이 사명 잃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롯과 같이 되는 거. 부자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거보다 더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애쓴다 그러면 그런 거 뭐하러 기도해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알아. 그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욕망 때문에 혹시 아니세요?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갖고 쓰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 한 번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테스트에 합격하시라고요. 어떻게 쓰는가 보이시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부자들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돈에 마음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어떡해요? 그가 오늘 13장 4절 보세요. 처음으로 장막 쌓은 어디로 갔다고요?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갔대요. 그가 실수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비록 내려가지만 다시 어디로 회복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으로 돌아와요. 결국 아브라함은 항상 관심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럼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롯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예 좀 봐 하고 계속 소유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언가 봐야 됩니다. 부자는 왜 되려고 하는 게, 부자 자체가 목적이에요? 위험하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위해서 쓰겠어요? 오케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속에 만약 욕망을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신다고. 아니까. 이건 마치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뒤에 있는 검은 유혹의 그림자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영혼을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정으로 죽어가는 짓을 살리고 배고픈 영혼에게 더 많이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 목회자의 기도의 목적인가? 잘 봐야 된다고요. 혹시 내 마음 속에, 그 목회자들 속에 혹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생기는 이권에, 재정이 더 많이 생겨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에 욕망이 없는지 살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숫자를 내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숫자 권력입니다. 헌금 하나도 하시지 않냐는 할머니 그래도 천분이 계시면 아무도 그 교회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노예활동 하시니까 그렇죠. 장로님 권력이 될 수 있다고요. 다윗이 왜 사람 수를 셌는데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요? 사람 수가 권력이라니까요. 내 왕권의 권력의 힘이 사람 수라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왜 못 건드려요? 15억이에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진짜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어쩌면 목회자들 수의 뒤에 숨어있는 검은 그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개인에게도. 여러분 부자가 되기에 목적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은 안 주신다. 근데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딱 알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니네가 만약에 로또 복권, 자, 100억에 당첨됐다고 하자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뭐 할래? 라고 제가 딱 질문했거든요. 뭐라고 대답 나온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애들이 좋은 집을 사겠답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좋은 차를 사겠답니다. 그 다음에 뭐 할래? 고민해요. 가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래요. 오케이, 또 뭐 할래? 한참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물었어요. 11조는 안 할래? 그랬더니, 아, 11조. 그 다음에 또 뭐 할래? 대답이 안 나와요.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00억이라는 로또 복권 당첨이 딱 됐습니다. 뭐부터 하실래요? 오늘 밤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이거 갖고 뭐 할 건가. 정말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80억 가난한 자들을 쓸 수 있어요? 별로 저에게는 100억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혹이 안 빠지면, 그 만몬이라는 우상의 유혹이 안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고민해보시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몇 퍼센트까지 줄 것인가. 여러분의 100억이 실제 없는데도 못 준다니까요. 참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아, 여러분 실제 100억이 없어요. 그냥 해보라고 하는데도 못 준다니까요. 손으로도 못 써요 이거를. 없는데도 못 쓴다니까요. 이거를 내가 80억 주겠다는 결단을 못 내려요. 없는데도 고민해요. 있으면은, 실제 있으면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쉽게 로사 니게 선택해라 이게 좀 쉬웠던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라 부자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했던 진짜 부자의 참 의미는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은 나눠주라 그러는데요, 더 가난해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한 참 부자의 의미가 뭔지 오늘 집에 가셔서 100억 놓고 한번 나눠보세요. 잘 계산해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나의 목적이 되면 정말 슬픕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저와 같이 목회하고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을 섬겼는데 만약에 10년 뒤에도 여러분 진짜 부자 자체가 목적이라 그러면 저 진짜 떠날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회 잘못한 겁니다. 정말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평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데까지 여러분 인생도 바치시고요, 물질도 바치시고 다 바치셔야 돼요. 근데 그를 여러분이 바쳤는데 여러분이 바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라고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부자 자체보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이 한 명이 더 소중해야 된다고요.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부자 돼봤자 뭔 유익이 있겠어요. 나 혼자 행복하지, 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진짜 내가 저 사람을 갖다 나눠주고 행복하게 살면 내가 부자 한 명 시켜놨더니 수백 명이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목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소유 다 포기하라고 할 때 정말 멋지게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유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소외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멋진 풍요로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